요새는 집밥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손질된 재료와 딱 맞는 양의 양념, 또 조리법까지 한 세트로 제공하는 제품이 인기입니다. 간편한 한 끼를 이제는 근사한 한 끼로 먹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. 안서현 기자입니다. 배추, 깻잎, 소고기 순서로 켜켜이 쌓은 뒤 칼로 썰어 버섯과 함께 담아내자 근사한 한 끼의 밀푀유 나베가 완성됩니다. 주로 손님 접대용 메뉴로 손이 많이 가는 요리지만 20분도 안 돼 상이 차려졌습니다. 필요한 식재료가 정량에 맞게 포장돼 있고 양념장과 레시피가 함께 들어있는 밀키트입니다. 특히 장 보는 시간이나 요리 부담 때문에 외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데서 생기는 마음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. 주말에 한 끼 먹거나 뭐 이런 게 겨우 먹는 건데 그럴 때 인스턴트 주기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신선 재료 그대로 해서 가족들한테 내주기도 안 미안한 것 같아요. 웬만한 전문 식당 맛을 내고 남거나 버리는 재료가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. 식품업계에선 약 400억 원 수준인 밀키트 시장이 5년 뒤엔 7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데우기만 하는 인스턴트 형태의 간편 가정식은 20, 30대 구매 고객 비중이 높은 데 반해 밀키트는 4, 50대 고객이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집에서 조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든 게 현실이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어요. 또 그래서 이 트렌드가 계속 반영되면 저희 이제 시장은 점차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정 간편식 시장은 편리함을 넘어 잘 차려 먹는 한 끼 식사로서 나와 가족을 소중히 대한다는 심리적 충족을 함께 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. SBS 안서연입니다.